안녕하세요, 황 차장입니다. 주변에 많은 분들이 린시2M을 하시는데 게임을 하면서 공통적으로 자동 사냥이 어렵다고들 하십니다. 그래서 직접 린시2M 게임을 해보았습니다. 물약을 100날 먹어도 피는 잘 차지도 않고 가방이 꽉 차면 물약은 있으나 마나 존재가 되는군요. 가장 좋은 것은 물약을 최대한 적게 먹는 사냥터에서 오랫동안 사냥하는 것인데, 자리 좀 비우면 몹에 죽어있고 아니면 유저에게 PK당해 있고 참 어려운 게임입니다. 그래서 자동사냥 시 절대 죽지 않고 물약도 자동으로 사면서 가방도 자동으로 비우는 매크로에 대한 이야기를 3번으로 나누어 하려고 합니다. 이 시간은 유저가 나를 저격할 때 스샷을 일단 찍고 마을로 귀환하는 매크로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름하여 블랙박스 매크로입니다. 나중에 그 스샷을 보고 복수하러 가야겠죠. HP가 얼마 남았는지 체크할 이미지를 BMP 파일로 준비합니다. BMP 파일로 스샷하는 방법은 전 시간에 올린 프랩 5강 스크린샷 컨트롤 설명을 참조하시면 됩니다. HP의 남은 상태를 확실하게 체크하기 위해서 캐릭터 정보 출력을 5% 설정합니다. 그럼 HP와 MP 위에 있던 정보가 안 보이게 됩니다. 프랩의 이미지 매칭 시간을 최소한으로 줄이는 설정을 하겠습니다. 메인 메뉴, 옵션, 스크린샷 세팅스, 스크린샷 메소드에서 Auto BMP를 선택합니다. 이미지 매칭을 위해서 내부적으로 시샷을 찍는데 BMP 파일로 찍으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알 수 있듯이 우리가 설정한 웨이트 이미지에서 사용한 파일과 프랩이 매칭을 위해서 시작한 파일의 포맷이 같으면 매칭률이 더 좋아지겠죠? 그래서 앞으로 웨이트 이미지에 사용할 이미지는 꼭 BMP 파일로 만들어주면 좋습니다. 차후에 파일의 종류에 따라 매칭이 잘 되고 안 되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올리겠습니다. 만들어진 시퀀스 중에 4, 5, 6번이 중요합니다. 4번에서 HP가 떨어지면 5번에서 스샷을 찍고 6번을 통하여 마을로 귀환하는 것입니다. 스샷을 빨리 찍기 위해서 꼭 UGSIS 파일을 체크하여 BMP 파일로 생성을 해야 됩니다. 마을로 귀환은 귀환 주문서를 사용하여 귀환하는 것입니다. 이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4번의 HP 체크인데 약간 어려울 수도 있으니 제가 한 것을 잘 보고 따라하시면 됩니다. HP를 잘 살펴보면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아직 HP가 남아있는 빨간 부분, HP 빨간 부분의 끝, HP가 떨어져서 배경이 보이는 부분입니다. 다행히도 HP의 빨간 끝부분의 중앙이 반짝반짝 빛나고 있어서 현재 HP가 얼마나 남아있는지 구분이 가능하네요. 매칭 사각형을 저처럼 최대한 작게 만들어서 HP의 끝부분에 매칭을 시켜줍니다. 이때 마이너스 플러스 버튼을 이용하여 매칭 사각형을 최대한 HP의 끝부분에 매칭시켜줍니다. 웨이트 이미지의 에어리 옵션이 이제서야 빛을 발하겠네요. 여기서 에어리는 HP가 일정 부분까지 떨어질 경우 테를 하기 위해서 사용되는데, 저 반짝 빛나는 부분이 에어리어 범위 안에 있을 때 매칭이 되면 그때 마을로 귀환하게 되는 것입니다. 2초는 매칭을 잘 못하는 경우가 있어서 3초로 설정하였습니다. 왜냐하면 HP의 빛나는 끝부분이 계속 반짝거리고 있기 때문에 프랩의 내부적인 스크린샷 한 번에 매칭이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2초로 했을 경우 실패하고 또 매칭 시도, 실패하고 또 매칭 시도가 반복이 되는 경우가 발생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설정이 완료되었습니다. HP가 없을 때 스샷을 찍고 마을로 잘 귀환하는지 테스트를 하겠습니다. 자, HP가 반 가까이 줄어서 곧 마을로 귀환을 시도할 겁니다. 마을로 귀환이 잘 되었습니다. 시작도 잘 찍혀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마을에서 사냥터 이동, HP가 없을 때 마을 귀환, HP를 사고 다시 사냥터 이동하는 매크로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황 차장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